반려견과 교감할 수는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죠. 특히 반려견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일 때도 그저 예상이나 추측으로 걱정만 하게 되는데요. 닥터 아몬드로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일상에서나 야외에서도 필요할 때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닥터 아몬드와 함께하는 코코네 가족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오, 엄청 예쁘다. 호야! 아빠한테 왜 그래? 네. 옳지, 옳지, 옳지. 코코랑 보름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름이가 할 거야?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닥터 아몬드로 관리를 시작했어요. 코코야, 보름아, 가자, 이제. 응? 가자. 코코도 가자. 보름 목 말랐어. 코코랑 보름이는 산책이 끝나고 닥터 아몬드로 건강을 체크하는 루틴이 생겼어요. 쉬어, 코코 쉬어. 코코야, 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코코야. 오늘은 코코랑 보름이랑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닥터 아몬드는 95g 초경량 무게로 가볍게 언제든지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예뻐. 코코야! 왜, 왜, 보름이 왜? 일룡이하고 왜 그래? 아빠한테 왜 그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속에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장소와 환경은 반려동물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불안 등에 의한 건강 문제도 함께 동반될 수 있는데요. 닥터 아몬드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끝! 실시간으로 체온, 심박수, 혈압을 체크해보세요. 오, 엄청 예쁘다. 자, 일룡아, 물 먹어. 보름아, 힘들어? 보름이 힘들어? 어구, 힘들어. 어구, 일룡이 배 깔고 누웠어. 일룡아.
벌써 다 먹었어. 보름아 간식 깎아줄게. 보름아 앉아. 코코 앉아. 앉아. 보름이 앉아. 앉아. 아이고 먹네. 민용아 한 개 남았어. 아, 다 먹었다. 코코야 밥 안 먹어? 그럼 민용이가 먹는다. 민용이 뺏어 먹는다. 누마 코코 일룡이도 왔어. 일룡이도 응? 네. 저희 가족은 코코 보름이랑 외출할 때 닥터 아몬드부터 챙기는 루틴이 생겼어요. 어린 반려견부터 노견까지 건강할 때 꾸준히 관리하는 게 소중한 반려견과 오래 함께하는 비법이랍니다. 오늘부터 닥터 아몬드 해보세요.